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보바릅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옆인데요. 사실 이곳이요, 봄 나들이 장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2년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라는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됐죠.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고 계신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네, 정말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바로 백신 이야기인데요. 2000에서는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는 박흥미 팀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9시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들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전에 와서 둘러봤는데, 이 센터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바쁘셨겠어요. 바쁩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방접종이 이제 센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예방접종 KF팀이 생겨가지고 네. 설치 계획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방접종 센터 KF팀이 4월 1일 날 구성이 돼서 네. 시설이라든가 뭐 부스 설치라든가 각종 전기 뭐 바닥이라든가 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이제 그때부터 시설이 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냉동고에 대한 적격 심사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뭐강 케이블 설치도 다 했고요. 그리고 모의 훈련도 통해서 이제 그 예방접종 과정을 한번 다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비해서 소방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2월에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4월 1일부터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15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천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접종이 그동안 이루어졌었어요? 2월 26일부터 이제 아스트리제네카를 가지고 그 네. 시설에 60세 미만의 시설 종사자와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네. 그다음에 뭐 방문 예방접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맞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방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하기 이전에 4월 13일 날 제가 화이자 백신을 780바이알 네. 2730명이 1, 2회를 맞을 수 있는 양을 저희 배분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75세 이상 노인 시설에 거주하신 분들하고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창정동하고 중포동의 네. 어르신들, 75세 어르신들을 예약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 예약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예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75세 어르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이제 혼자서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의 자치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대상자를 이제 방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내 문자 메시지 각종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약을 했고요. 예약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저희 예약자가 경기도에서 이제 1순위로 해가지고 전체 80%에 달하는 이제 한 11,000명 정도가 사실 저도 날짜를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4월 15일에 예약을 했는데 모르고 4월 16일에 오셨어요. 근데 이미 백신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는 와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어르신분들 계신데 어떤가요?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제 당일날 이미 예약자 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예비자 명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한 날짜에 받으셔야지만 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제까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오늘 백신을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접종이 한 이틀 전이면은 읍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예약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네. 가능하신데
전화로도 이제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우선 다음 예방 접종 하실 때는 이제 건강이 다 회복된 상태에서 예약을 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틀 전에 이렇게 국민센터를 이용하셔서 예약 변경을 하시면 되시고 당일 같은 경우 현장에 오시거나 전화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6일 안에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음 기회나 대기자 명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약한 날짜에 맞으셔야지 큰 무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너무 크게 무리하면 또 안 되겠죠. 정말 아무 탈 없이 제 날짜에 꼭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요 질문이 참 많았어요. 나는 실제로 이천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이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천에서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주소지에 있는 또 읍면 저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마시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전화상으로라도 이천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담당자끼리 이제 확인을 거쳐서 이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예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1차 접종 어르신들이 거의 한 약 3,000분 정도, 3,000분 좀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2차 예방접종 다시 대상자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시는 거죠.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당일 날로부터 하이다 백신이 간격이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에 자동으로 예약이 되죠. 그렇다면 21일 안에 이사를 가셨어요. 분명히 난 1차를 맞았을 때 이천에 살았는데 21일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또 알려야 되겠죠. 저희 저기 주민센터로 통해서 이사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사 가는 그 주소지를 또 확인하셔가지고 똑같이 이관 신청에 의해서 또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모든 문의는 사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문의를 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요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75세 이상 외국인 어르신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방접종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일단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외국인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들리셔서 외국인 임시 번호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이천은 모든 이천 시민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꼼꼼하고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1946년생이세요. 근데 예전에는 1946년생이지만 조금 더 나중에 주민등록을 만드시는 호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1947년생으로도 주민등록에 거주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실제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기본이라서요. 예방접종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46년생 75세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은 5월이 되면은 그 다시 또 신청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질문을 받고도 굉장히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번에 예약을 했는데 그 신청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들었어요. 경기도 1위를 했다면서요. 1위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백신을 기다리셨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저는 임신부예요. 임신부는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당장은 예방접종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부와 18세 미만 수아 청소년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은 맞으시려면 출산 이후에 다시 또 접종 때에 또 그쪽으로 또 저기 뭐나 그 접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임신은요 출산 후에 몸 상태에 따라서 백신을 맞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난 조금 무섭다 하셔가지고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고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손소독은 물론 했고요. 열체크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제 예 지금 37도 5분 이상이 되시면 네. 다시 한번 열 체크를 다시 더 받으시게 되시고요. 이제 건강하신지 먼저 확인을 먼저 했어요. 손 씻기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셨다 하지만 정말 예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약 확인 부스를 지금 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한 상태에서 지금 예약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열 체크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잠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바르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센터를 만드셨거든요. 그 네네.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일단 구바르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또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규모가 2340평방제곱미터의 네.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기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주차하기가 무엇보다 주차하기가 아주 네. 편리한데요. 한 65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곳이 예방접종 장소로는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여기서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동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혼자 계신 분들은 여기를 오시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읍면동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신 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된 네. 차량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서 이송할 계획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 정말 세심한 배려까지 네네. 너무나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서 이제 신동이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어르신이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어떡해요? 신분증을 안 갖고 오신 경우에 있어서는 좀 곤란하죠. 무조건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네, 오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 무엇보다 까먹지 마시고 신분증을 꼭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네. 예방접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문서를 작성을 하신 어르신분들이 계시고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뭔지 궁금해요. 이제 예방접종 받기 전에 예진표를 작성해갖고 오시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예진표를 작성하고 오시면 좀 기다리는 그 수고를 좀 덜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진표 관련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미리 작성하고 오시도록 저희가 읍면동에 이 예진표를 미리 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작성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오늘 이거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연락 있어서 작성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진표를 네. 보니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문진표의 건강에 대한 분들을 이제 묻게 되는 건데요. 코로나를 앓았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항응고제를 섭취하고 계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서 저쪽에서도 예진표를 작성하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다들 챙겨 오셔가지고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치도를 보면 이쪽이 지금 예진표를 네. 작성하는 곳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셨네요. 네네. 그렇다면 예진표를 제출한 다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진표가 이제 제출됐다 그러면 네. 이제 발급 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예진의 순서도구로 이제 되어야 되니까 이제 무리함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기하시다가 의사 선생님 예진 부스에 이제 번호가 뜨게 되면 그때 이동하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되시는 거죠. 근데 마치 네. 이렇게 네네. 번호표를 뽑는 게 네네. 은행 같다는 네.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외국인 분들을 외국인 어르신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국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 관련해서 수어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또 자원봉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림판을 통해서 예진표 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 네.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르신분들이 9시부터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손소독, 열체크는 물론이고요. 네네. 또 주민등록 그 지참을 신분증 지참을 네네.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하고 예진표 작성을 하고 번호표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그냥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아플까요? 예, 예방접종 주사를 이제 맞은 경험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뭐 상대적이죠.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감쪽같이 어떤 느낌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네. 분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그냥 정말 주사는 생각하기 다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따끔 정도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예약을 마치셨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방접종 하는데 부담이 없게끔 하셔야 되겠죠. 물론 뭐 술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되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2주 전에 2주 전에 다른 예방접종도 안 되시고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독감 주사 이런 걸 맞았을 때 팔이 굉장히 뻐근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주사 부위가 좀 붓거나 좀 밝죠, 빨갛게 네. 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통증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팔이 좀 뻐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손으로 막 만지거나 긁지 마시고요. 깨끗한 천을 대시고 냉찜질을 하시면은 한 2, 3일 정도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주사를 맞은 후에 뭐 문지르거나 뭐 1시간 동안 패치를 붙이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어때요? 아, 이제 예전에는 예방접종 하면 무조건 막 엉덩이 주사를 맞아서 문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문지르지 않고요. 아, 지혈만 될 정도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 저희가 붙여드린 그 무아래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를 네. 밴드를 떨어지지 않게 잘 하시면 네.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지혈을 하면 될까요? 지혈은 뭐 그 앉아계시는 이상반응 때 앉아계시는 동안이면 지혈은 다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접종 구역에서 주사를 맞은 후에 근데 또 전산 입력을 해요. 전산 입력은 어떤 전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셨습니다. 네. 그 예진표도 갖고 계셨고요. 네. 그 예진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약을 맞았는지 네. 어떤 의사가 또 확인을 했는지 또 어떤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서 네. 저희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정보시스템에 예방관리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구역이 있습니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 저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나서 현장에서 15분? 30분 정도 대기를 네네.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아, 이 구역인가요? 네. 예방접종 이후에는 이상반응 관련해서 15분에 30분 정도 좀 대기하셔야 되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제 예진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5분, 30분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반응 구역에서 머무르셔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구역 관련해서 알람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분을 상당히 아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깜빡하고 네. 자기가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모든 이제 기록 사항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개인별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런 센스까지 네.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네. 여러분 오셔가지고 걱정 없이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게 이상반응 발현자 구역인데 이 구역은 아무도 안 가셨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 구역은 이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는 구간이고요. 네. 119 구급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고 네. 그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는 이제 간호사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찰할 수 있는 또 간호사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앉아 계시다가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걱정하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뭐 호흡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는 좀 알러지 반응, 입안에 부종도 있고 얼굴도 좀 붓는 네. 느낌이 있고 목이 좀 답답하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증상을 캐치를 해서 응급처치 요원들이 저희가 처치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황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네.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네. 이동 동선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은 그럼 지금 어디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13일 날 네. 저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백신 보관소에 지금 초저온 냉동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사용에 되어질 거는 이제 어제 미리 이제 해동이 돼서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오늘 사용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초저온 냉동고라는 말을 굉장히 처음 듣거든요. 그럼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하 60도에서 영하 이제 90도까지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냉동 상태 유지로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고 보관하면은 어느 정도 안에 백신을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6개월간 보존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5일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실온으로 나오면 오늘 사용하려고 실온에 나오면 6시간 이내에 다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화이자 백신은요 맞게 되면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일단 예방접종을 맞다고 해서 바로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방접종 맞은 2주 정도에 3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게 항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3주가 이제 되니까 그 중간에부터 이제 이미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을 다 하셔야지만 완전하게 면역 기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믿고 많은 분들이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에게 또 예방접종을 위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네, 이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 예방접종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셔야지만 그간에 우리가 힘들었던 2년간의 세월이 종식되어질 거라고 네.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이천 시민이 예방접종을 다 받는 날까지 항상 노력할 것이고요. 최선을 네.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점점 더 믿음이 가고요.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뵈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끝났죠? 됐죠?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에스디아이 선이 짧아서 많이 못 갑니다.
접종센터실입니다. 부스를 제가 옮겨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스는요, 관찰 구역인데요. 뭐 15분 관찰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30분 관찰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아무 탈 없이 오늘 예방접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관찰 구역까지 통과를 하시면 되는데요. 약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늘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코로나 백신을 잘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이천 시장님이 오셔서 어르신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백신을 맞아보셨는데 어떠셨냐고 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님이 오시는 대로 또 인터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관찰 구역으로 부스를 옮겼잖아요. 마침 이천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고 오셨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찰 부스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75세 어르신들이 네. 오늘 처음으로 접종하는 날이라 나오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주사 맞고 나서는 심정이 어떠신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은 어떠셨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뭐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맞고 났더니 괜찮다. 오늘 제가 동선을 보니까 정말 네. 많이 준비하셨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도 하셨고 그 중에 우리 시장님도 많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오늘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되는 날입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오래가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백신이 아니면 끝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또 첫날입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제 마음이 남다르고 이번에 이 처음 접종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백신이 생겨났다고 해서 너무 좋긴 했지만 막상 내가 맞을 때 자신 있게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직접 맞으셨잖아요. 시장님은 그럼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뭐 보통 분들하고 마음이 비슷합니다. 네. 맞기 전에는 혹시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뭐 그 현장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 다음날 네. 약간 그 몸살 기운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 하루 정도 가고 그 다음날은 뭐 말짱해서 이게 들었던 대로 전문가들 하는 얘기대로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서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아도 그 다음날 아프신 분들도 있고 통증을 그럼요.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정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시민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가 네. 너무 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쳐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예,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예,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맞아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올해 반드시 코로나19 물리치고 예, 일상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천 시장님을 만나뵙고요. 저는 잠시 후에 팀장님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랜딩으로 가요? 바로 안 와요. 집으셔서 임종백이도 막 난리 치는 것 같아 아직 이제 봐요.
백신을 맞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 갈산동. 갈산동에서 한아빠트. 오셨군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들하고 왔어요. 사실 오늘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는 날이잖아요. 네.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니 맞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 안 맞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 그렇게 통증이 별로 없으셨구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뭐래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하는 거 없어요. 운동해야죠. 마스크 벗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오늘 맞으셨으니까 2차 접종도 꼭 맞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아드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모시고 오셨어요?
즉 보호자니까 모시고 왔는데 뭐. 근데 사실 백신이라고 하면 좀 걱정하고 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드님이 직접 모시고 오셨다는 거는 적극 추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오늘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고 하길래 그냥 믿고 그냥 왔죠. 네. 예.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맘 놓고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는 게 제일 일상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모시고 또 2차 예방 접종 꼭 하러 오세요. 네, 5월 달에 오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할 예정인데요. 정말 지금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통증도 없고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부터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시기는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개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 시민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나운서 이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